오리난타워 가루응해 예방 및 조치 사항이 궁금하신가요? 가루응해는 곡물이나 식물 및 침구류에서 주로 서식을 하며 몸 길이가 0.5mm 이하의 작은 크기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루응해가 청소기를 통해 흡입이 되고 올인원타워 먼지 비움 시 먼지 봉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루응해가 먼지 봉투 내부의 이물 또는 먼지를 섭취를 하면서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 동안 먼지 봉투를 교체하지 않으면 가루응해가 생장 및 증식을 하면서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가루응해는 주로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많이 번식합니다. 가루응해 번식 방지를 위하여 먼지 봉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세요.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1에서 2개월, 1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지 봉투 교체 방법은 사용자 설명서 또는 L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가루응해의 확산과 노출 방지를 위해 분리된 먼지 봉투는 비닐에 묶어서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1일에 1회 이상 올인원 타워를 동작시켜주시면 먼지 봉투 내부 습도가 낮아지면서 가루응해 번식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만일 제품에 가루응해가 발견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해주세요. 먼저 올인원 타워 내부에 가루응해가 먼지 봉투로 모이게 하기 위하여 올인원 타워 먼지 비움을 3회 실시해주세요. 그리고 분리된 먼지 봉투는 가루응해 노출 방지를 위해 비닐에 묶은 후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가루응해 제거를 하는 동안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콘센트를 제거하고 올인원 타워를 베란다 또는 현관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모터 보호 필터 및 배기 필터를 분리하여 세척 후 1일 이상 건조시켜 주세요. 그리고 청소기 본체에도 가루응해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체, 길이 조절 연장관, 흡입구를 분리 후 각각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 또는 L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가루응해 확산 및 제거를 위하여 1일에 1회 이상 올인원 타워 외부 및 내부를 물티슈로 4일간 주기적으로 세척해 주세요. 만일 4일 후에도 움직이는 가루응해가 있거나 외부에 노출이 될 시 물티슈로 세척 작업을 반복해주세요. 가루응해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면 먼지 봉투는 새 것으로 교체하고 건조한 모터 보호 필터, 대기 필터 장착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